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 깨끗하게 해결하시고요. 알찬 정보도 가져가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수익률은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V를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13153-1663번이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세요. 팔지, 보유할지, 또 어디에 갖고 계시는지,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집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셔야 우리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전종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V를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됐나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굉장히 명랑하신데. 예, 궁금증이 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그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 1년이나 2년 후에 네. 수도권으로 이사할 계획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걸 팔아서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심어놔야 될 건지, 그게 네네. 궁금해서 전화 드렸고요. 심어 또 놓으시려고요? 네네. 안산에 그 그랑시티 자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고승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예. 통화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면 같이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아, 거주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좀 어떠세요? 살기 좋습니다. 좋으세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요. 가격도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올랐죠. 몇 평이나 되세요? 33평형이에요. 33평형이요? 예. 그 지방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좀몇 년간 다녀올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이신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이걸 팔아서 다른 데다 심어놓고 가야 될 건지, 이걸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 건지, 이왕 궁금해서. 심어놓은 거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지도 잠깐 볼게요. 이게 예. 우리 아파트는 우장산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쵸? 옛날, 이거 옛날 조합원이셨어요, 혹시? 예, 조합원이었습니다. 하고 이주고? 예. 아, 이거 그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갖고 계신 지가? 10년 넘었죠. 아,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예. 이 아파트를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어디냐면 이 위쪽에 마곡지구예요. 예. 그쵸? 근데 마곡지구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은 앞으로는 경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 매수가. 예. 근데 지금부터 따져봐야 될건 뭐냐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 금액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 매매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쵸? 지금은 앞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단지냐 아니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마곡지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거예요. 그쵸?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입주를 할 겁니다. 물론 9호선,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 라인은 아니지만 5호선도 빠질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금액이 앞으로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져가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울에 네. 있는 집을 팔고 지방을 네. 가잖아요. 네. 몇 년 있다가 올라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 금액에 못 사세요. 네. 이해 가세요? 예. 네. 여기 전세를 놓고 다른 네. 지역에 가서 거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분 고민 깨끗하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 그랑시티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아 그럴까요? 안산 질문하신 네. 거예요? 예. 그럼 몇 평이세요? 42평형이요. 42평. 글로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로 잠깐 갔다 올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매수를 분양을 받았죠.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길게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산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평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평수가 40평대가 예. 지켜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20평대라든가 30평대는 나쁘진 않은데 거주하기에는 예. 40평대는 은근히 시세 가지고 속썩을 공산이 커요.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예. 앞선에 말씀드렸던 우장산은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안산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편하게 거주하신다면 좀 적은 평수로 갈아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 교수님은 지금 통화 상담 내용 어떻게 보셔요? 네, 네. 대형은 보유하기가 부담스럽고 네네. 역세권 매물은 지켜줘야 되고 뭐 네. 아주 명쾌합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큰 평수가 강남 같은 경우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신가요? 네. 거기가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인데 네네. 수도권 이제 대표적으로 용인이나 이런 데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요. 네. 네. 아, 그래서 32평은 괜찮은 건가요? 30평대는 그래도 네.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네. 이제 안산 쪽에서도 이제 보통 4, 5선 라인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세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20평대, 30평대 작은 것들은 가수요자들 굉장히 많아요. 안산 쪽도. 네네. 근데 평수가 크면 클수록 대형 평형들이 굉장히 또 많은 동네가 안산이에요. 그래서 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의외로 가격대가 많이 안 올라가요. 우리 저번 작은 평수가 좋을 것 같아요. 종종은 시청자님은 계속 심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네. 심어서 좀 물을 잘 주면 무럭무럭 자라면 좋을 텐데 32평은 좀 어렵까 봐. 그러니까 잘 심으셨어야 되는데 네네. 종자가 조금 안 좋은 종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작은 종자로 갈아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되었나요? 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 딸 얘기인데요. 네네. 시댁이 판교에 있어서 아이가 네. 어려서 시댁 네. 그 근처 판교로 전세를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8월로 전세가 만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인께서는 전세 아니고 네. 이게 일부 전세고 저기 월세로 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반전세로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 기회에 그냥 그 네. 판교 지금 보뜰 일단지인데 네네. 매매를 한번 매수를 할까 네. 이런 생각 그 대출 끼고 네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네. 아니면 현재 무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직장이 역삼동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직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네. 분양을 한번 받아볼까 분양 아. 그 중에 한번 선택하고 싶은데 네. 어느 쪽이 오를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네 상투를 잡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고승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따님 고민을 친정 어머님께서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거네요. 네, 딸이 좀 바쁘고 그래서 제가 네. 이 부동산 이쪽 코너를 가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교 어디세요? 판교 보뜰 1단지거든요. 보뜰 마을 1단지.
예, 예.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몇 예. 평이세요? 34평형이요. 판교역이 있고 판교역에서 아주 가깝진 않아요. 가보셨어요 혹시요? 그렇죠. 아주 가깝진 않죠. 그렇죠? 안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이거 30평대시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는 전세세요? 현재 전세. 전세 얼마세요? 전세 5억이요. 5억. 매매가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뭐 한 거의 10억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5억을 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자 감당되시겠어요? 감당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봐도 무리일 것 같아요. 예. 거기 몇 년 거주하셨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 아기가 어려가지고 네. 시댁 근처로 이제 2년 차 되는 거예요. 8월 말로 2년. 이제 막 2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판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제2테크노밸리라든가 제3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거다 보니까 판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뭐냐면 대출금 5억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지금 신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금리 인상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나온 거랑 2, 3년 있다가 금리 인상 돼가지고 계산기 이게 언밸런스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판교 우리 신미주 아파트 보톨마을 1단지가 나쁜 건 아닌데 대출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옆에 분당 아세요? 예, 예. 분당. 분당 쪽도 알죠. 나쁘지 않아요. 애들 가리키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임해동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이런 쪽도 가격대도 만만치 않고 주변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차라리 대출금을 조금 줄이는 전략이 어떤가 싶어요. 아,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물론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변수예요. 조금 멀리 가는 거니까 시댁에서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부동산만 따져본다면 제가 볼 땐 판교에서 5억으로 올려가면서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차라리 분당 쪽에 가면서 그래도 뭐 1차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당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분당 쪽을 조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삼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신다 하는데 역삼 쪽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이 임해라든가 판교 쪽이라든가 이런 신분당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왕이면 판교에서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너무 무리가 되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분당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고 대표님. 네. 저기 역삼동 분양 쪽도 한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분양 시장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분양 시장은 사실은 이제 옥석을 좀 가리셔야 돼요. 근데 네. 역삼역 주변으로는 할 만한 데가 특별한 데가 좀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당장 8월 달인데 네. 반전세 계약금 어쨌거나 또 그러네요. 2년 가야 되고 해서 네네. 매수로 일단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분당 쪽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판교하고 분당하고 좀 차이가 나서 옮기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냐 네. 1.5기 신도시냐고 뭐 천당 밑에 분당이고 분당 네. 위에가 판교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어쨌거나 천당하고 가까운 것도 분당이니까 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시청자님들 이렇게 궁금해하신 게 굉장히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종철 교수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나요? 네. 6월 8일 네.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토지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또 토지를 가지고서 머리가 아프시거나 또는 보유 토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오시면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네네. 그 예약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02-316-0000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종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토지 전문가로서 대학교에서 교재로 다른 대학에서도 교재를 쓰일 정도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토지 갖고 계신 분들도 해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전화번호가 02-316-0000이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고민 풀고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슈 잡고 시간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슈 끝나고 나서도 또 고민 푸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2-3153-1663번이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고민 풀고 시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슈 잡고 시간 끝나도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를 짚는 시간인데요. 이슈가 왜 풀어보는 게 중요하냐면 각자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또 이슈를 보고서 생각하는 분야도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짚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잡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공공기관 제안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가 많이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후보지로서 홍릉과 또 안암 등 8곳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뉴딜 정책과 또 도시재생 사업과 이런 게 다 다른 건가요? 전 교수님?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줄여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좀 이름이 길죠? 네. 이게 네. 지금 후보지로 연결된 곳은 그러면 집값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또 어느 시기에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7년에 전국적으로 68곳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이고, 2018년에 100곳이 또 이제 그 8월 말까지 선정이 됩니다. 네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서울시가 10곳인데, 그 10곳 중에 3군데가 이제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LH와 또 SH가 제안하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그래서 경제기반형, 중심지, 시가지형, 이렇게 이름 좀 다소 생소합니다만은, 요게 3군데가 지정이 되면은, 사업 규모는 경제 기반형은 약 한 600억. 그 다음에 중심 시가지형은 한 150, 약 400억. 네. 요게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하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은 분명히 가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지금 정부의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요, 이게? 네. 공약 아니고 정책인가요? 지금, 네,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릉이나 안암 등이 8곳이 유력화되는데 서울시는 대충 어디예요? 그러면? 그래서 네. 경제 기반형이 홍릉 연구단지하고 영등포역 주변 국유지 요 두 곳하고 중심 시가지형은 고려대 안암 캠퍼스 일대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청량리 시장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용산 전자상가. 네. 의외로 고려대, 제가 이제 대학원을 거기서 나와서 그러는데, 네. 가면은 좀 낙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 통해서 조금 집값 상승이나 주변 네.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한계가 되나요? 정비가 엄청 잘 되죠. 그 정도 예산 규모 투입하면은. 그럼 낙후된 지역이 강북 지역인 경우는 지금 집값도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강북과 강남이 지금 차이가 많은 부분들도 약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어느 곳이 될지 한번 눈여겨보고 몇 월에 발표된다고 그랬죠? 7월 달에 신청을 해서 8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신청하는 게 그러면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신청하는 거죠? LH하고 SH공사에서 신청을 그럼 하죠. 그럼 규모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구나. 관심 가지면 좋을 이슈인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잡고 가보겠습니다. 전국 땅값이 10년 내 최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주가 17.5%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은 걸로 아는데 땅값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거 엇박자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08년 빼고 이제 그 이후로 한 10년간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발표하는 한 게 개별 공시가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이 개별 공시가는 선행이기보다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해서 이제 올해 5월 31일자 기준으로 발표를 하니까 후행 지표죠, 일정에. 이 땅값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지금 사면 진짜 상투를 잡는 건가요? 땅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상승했다고만 정부에서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주도는 이미 이제 작년부터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정확히요. 네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상승률 1위. 그리고 작년 지가 상승률 17.5% 네. 전국 1위. 그렇지만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제주도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주도가 땅값이 오르는 계기가 중국 사람하고 또 서귀포시 공항 생기는 거 이 영향이 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주도 사람들 많이 안 오던데. 아니 제주도 중국 사람들. 지금 땅값 떨어지나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많이 안 와도 네. 내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내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그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잘 유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더 이상 뭐 땅을 사야 되는지 어디를 팔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에 8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은 무한정 늘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 큰데 우리나라만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네. 여하튼 볼륨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대단히.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주로 매립하고 뭐 간척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거죠. 그럼 모래를 붓는 거예요? 땅을 어디서 이 땅을 많이 갖다가 산을 깎아서 매립하나요? 주로 그렇죠. 그럼 산은 없어졌겠네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여의도 8배의 토지 면적이 늘어난 거는 우리 투자 측면에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짚어줘야 될 얘기는 우리나라 토지 중에 임야가 약 64%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답으로 대변되는 농지가 약 18%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약 83%가 농지나 임야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만나는 게 농지나 임야다. 뭐 이런 포인트가 더 중요하겠죠. 아, 땅 부분이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기 고 교수님 네. 이렇게 땅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간척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늘어난 지역들에 아파트나 주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요. 유흥가 쪽이라든가 놀이시설 면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뿐이지 집값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서 이렇게 인구수는 좀 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꼭 그거 그렇게 보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참고로 네. 우리나라 토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필지수라고 하는데 토지요? 네, 그게 약 네. 3,3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요? 우리 필지수 우리 한필지도 필지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인구가 5천만이니까 네. 그 3인 가족을 한 세대로 보면은 한 세대당 두 필지씩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은 두필지가 있으신지? 두필지가 토지로,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기 들어올 수 있을 토지잖아요. 아, 그렇죠. 대지 지분을 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야 있죠. 우리 고 대표님도 기본이 두필지.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북미회담 얘기도 나오고 네. 통일 쪽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요. 네. 빨리 이제 그 경기도 북쪽 지역 올라가서 네. 네. 네, 두필지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 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속아서 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빨리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작고까지 살펴왔는데 계속 고민 시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궁금하시죠? 02-3153-2663번 기억 잘 해놨다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20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고민 풀고 이슈 잡고 고민 풀고 다시 고민 풀고 시간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궁금하시면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3153-2663번입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예. 김포 한강신도시예요. 네. 마산동 힐스테이트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9월 달에 만기예요. 아, 네. 월세를 주고 있는데. 네, 네. 그거 만기 시점에서 팔아서 서울 쪽으로 오고 싶은데. 네.
매도 시점이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요. 아, 그러시구나. 팔고 오실지. 예. 자, 그러면 고민을 해결해드릴 해결사 고승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세 주세요? 월세 주세요? 월세입니다. 월세. 예. 얼마 받고 계세요? 2,080이요. 2,080? 예. 그 월세 금액이 좀 마음에 드세요? 월세 금액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게 분양가보다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로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언제 최초에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3년도에, 13년도에. 2013년도? 예, 그렇죠. 한 5년 됐네요, 그죠? 예, 5년째.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글쎄, 먼저, 예, 3년 우리가 살다가 나오면서 팔고 왔어야 되는데. 네. 사골세를 주고 나와가지고. 9월 달이 만기시라고요? 예, 그렇죠.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아, 그래요? 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예. 자, 지도 잠깐 보죠.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례동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산동이. 그죠? 예. 구례동 쪽에 붙어 있는 이제 힐스테이트라 하셨는 것 같은데. 예. 여기 가격대가, 아파트 가격대가 올라가려면 말이에요. 예. 경기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일단 새 아파트였을 때. 예. 그죠? 근데 우리는 벌써 한 5년 차 됐죠? 예. 두 번째, 서울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이 좋아질 때. 그럼 지하철, 도시철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언제 개통 예정이죠, 지금요? 아, 원래는 올 연말이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그죠? 계속 연기되죠. 7월로 아마. 예. 그래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 개통이 되면. 예. 우리 아파트가 초역세권으로 갑자기 바뀌나요? 그거는 아니죠. 초역세권은 아니고. 우리 거보다 더 가까운 아파트들이 많죠? 예. 네 번째 뭐냐면, 그나마, 우리 게 5년차, 4년차, 5년차 지나가잖아요. 예. 이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마산동뿐만이 아니고 구례동이라든가 뭐 장기동, 운양동 이런 쪽에 새 아파트 입주될 게 엄청 많은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에? 예.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가면 우리 아파트는 6년차, 7년차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전세가가 떨어질 거예요. 내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새거 들어갈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그럼 전세가가 그들이 떨어지면 우리 오래된 아파트 전세가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과연? 힘들겠죠. 힘들겠죠. 우리 아파트 전세가가 힘들면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별로 없겠죠. 네. 월세는 마음에 드시겠지만 차익이 많이 안 남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가 이제 뭐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개통이 되잖아요. 예. 그 이상의 호재가 또 뭐가 있죠? 앞으로 큰 게? 그거 말고는. 별로죠. 예. 이제 뭐 이마트 들어왔고, 이런 것들,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CGV라든가, 인프라 시설들이 조금 갖춰지는 거 말고는 큰 굵직한 사업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예. 딱 차라리, 9월 달이 만기라 하셨죠? 예. 지금 시청자님 매물을 사는 사람한테 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호재를 넘겨버리시고 이참에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럼 서울 쪽에 차익형으로 뭐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서울 쪽에 이거를 정리하고 차익형으로 갈 만한 데 많은데요. 예. 이거 아직 안 파셨잖아요. 예. 파신 다음에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청자님보다 발 빠르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예. 조금 이따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시청자님이 상담하시고 다른 사람 뺏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개별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만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고 대표님? 끝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정 교수님도 혹시 아는 데 있으신가요, 차익형? 토지 정보하고 바꾸죠.
세미나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3153-1663번이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전문가분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문 후 은평뉴타운으로 갈까요?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34평에 3년째 살고 있는데 전방과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요. 매도를 한다면 어느 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끝번호 4292님 문자입니다. 자, 고 대표님 해결해 주시죠. 네, 지도 이제 찾고 있는데 찾았습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지역은 말이죠. 가장 쉽게 보시려면 이 지하철 3호선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자촌 아파트 11단지 같은 경우가 요쪽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 밑으로 보시면 이제 연신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점점 발달하는데 GTX A 노선을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GTX A 노선과 철도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 신분당선 노선까지 제가 볼 때는 노선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분당선보다는 GTX가 먼저일 것 같고 이 A 노선이 일단 남쪽에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고 북쪽이 되려면 그래도 2022-23년도까지는 가야 된다. 따라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연신내 역쪽이라든가 구파발 역쪽으로 붙어가시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신다면은 그닥 나쁘진 않습니다만 투자용이라면 아예 이참에 미리 정리하시고 구파발역이라든가 연신내역, 지하철 역사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도 시기는 언제쯤이요? 지금 팔을까요? 전세 만기 시에 정리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네네. 거주라면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투자라면은 만기 시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기회가 한번 있다는 얘기들 다들 하시는데 기회가 정말 찾아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매수 매도가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가면 조금 만날 일이 조금 있을 게 뭐냐면 일단은 가수요자 시장보다 이제 실수요자 시장들이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 네. 아무래도 2008년도 이후에는 짝수요보다는 홀수의 봄 이사철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렇다면 먼저 움직이려면 짝수의 가을 시장부터 전월세가 네. 조금 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좀 여름 지나고 휴가들 네네. 갔다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실수요장부터 슬슬 움직일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청약단지들 좋은 데들이 아직 몇 군데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간다면 가수요자들이 어느 지역에 지금 청약단지 남아있어요? 이제 뭐 유명한 지역들 몇 개 말씀드리면 네네. 마포라든가 청량리 4구역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 예상이 되다 보니까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하여튼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무조건 노려보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자 한번 가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5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용두동 두산 2부 40평 8년째 첫 입주 거주 중이래요. 와, 답신리 청계힐스테이트 25평 분양권 어느 것이 전망이 더 좋은지요. 전화번호 끝번호 1154님의 문자 내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답변? 네. 네네. 이거 오래되셨나 본데요. 아마 네. 조합원이신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용두 두산 위브 아파트. 진짜 입지 좋습니다. 위에는 경동시장이 있고, 양령시장이 있고요. 동대문구청에 뭐 마트도 있고요. 지하철 뭐 용두역도 거의 단지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지선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뛰어나다라고 보고 네. 이게 이제 용두 2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두산이 시공했던 아파트인데 다 좋은데 말이죠. 지도를 조금 크게 볼까요?
이게 다 좋은데 조금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 아파트를 동대문구청 옆에 있는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나오고 밑으로는 왕십리 뉴타운에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센트라스라든가 전농동의 뭐 미드카운티라든가 뭐 답십리 위 레미안 위브 이런 것들에 조금 치이죠. 즉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단지들이 올라가면 덩달아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단지라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단지보다는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제 용도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네. 안정성을 취한다라는 입장에선 근데 평수가 좀 작고 투자의 마인드라면 이제 신담역에 붙어 있는 거죠. 대농신안 재건축했던 청계일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정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네. 조언보다는 우리 고 대표님 상담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네, 네. 우선 입지 좋은 거는 우선 홀딩을 해야 되고 네. 또 재료가 좀 입지나 재료 측면이 좀 약한 거는 네. 팔고 이참에 좀 갈아탄다든지 네, 네. 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매도를 하고 싶어도 또 매수세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액도 저렴하게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저렴하게 내놓을 시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나요?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사람인 것 같고 살아남은 네. 사람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참 명언 많이 나오네요. 지금은 네. 섣부르게 팔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시세라는 것보다는 호가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네네. 급하신 분들만 진짜 저가로 이제 좀 내놓으시고 급하지 않으면 네. 지금은 어쨌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와서 집 파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하반기 자영업에 따라서 이제 네. 뭐 다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내 입장도 내 입장이지만 상대방 입장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상대방이 내놓지 않는데 내 거를 내려놓으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기분이 그렇죠.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쉽사리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잠 것 같아요. 잠 못 자죠. 네네. 네. 아, 그런 저는 가을에 노려볼 생각을 했는데 가을에 좀 그래서 현금을 많이 준비해놔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 교수님? 아니, 원래 네. 주식이든 이 부동산이든 투자 측면에서는 네. 조정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가구 1주택 이런 거 빼놓고는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쫓아가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현금 갖고 가면 고 교수님 네. 상담해 주시나요? 차익형 부동산? 개별적으로 상담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노립니다. 계속 노립니다. 네. 아까 시청자님 가져가시기 전에 제가 가져갈까 봐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문자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TV를 보시다가 시청하시다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이 시간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전화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재개발 문의네요. 강명 14지구 34평으로 봤습니다. 예, 네, 이거 봐야 되는 건가 보다. 투자처. 매도 시 최고 시세점을 이건 뭔 소리야? 시세 시점 알고 싶어요. 이랬는데 1362님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자세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띄어쓰기 좀 어떻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명 14구역이라 하셨어요. 이쪽이 광명 사거리 여기 있고 이 도덕산 밑자락 쪽에 이쪽쯤 하면 14구역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광명 사거리 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구역이 이제 11구역 정도 돼서 11구역보다는 입지가 떨어지지만 밑에 제가 볼 때는 뭐 15구역이라든가 16구역이라든가 우리보단 조금 일찍 가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쁘진 않고요. 오히려 뒤쪽에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숲세권이라고 그러죠. 지대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덕산 중턱에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보신 분이 이제 34평을 말씀하셨는데 광명 쪽에 34평형이 조합원 분양가가 4억대가 조금 넘어갈 거예요. 구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억 정도가 넘어갈 거고
조합원 어떤 물건에 대한 시세 조사를 해보게 되면 간평가 대비 프리미엄이 지금 수준이 얼마 정도 붙었냐면 1억 5천대 전후로 붙었습니다. 물론 매물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4억대 초반과 1억 5천 정도를 더하게 되면 5억 5천 정도의 현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서 볼 때 우리 거보다 조금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좀 더 먼저 갖춰졌고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끌어지고 있는 이 철산동 쪽에 밑에 있는 아파트들 새 거 이런 것들 레미안 자이라든가 뭐 코롬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7억에서 7억 5천 정도까지 시세가 형성된단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파트는 새 거고 입지는 조금 떨어져서 상세가 된다면 목표가 7억 정도 본다면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는 아직은 갭이 있다. 또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 뭐냐면 뉴타운이에요. 23개 중에서 이제 11개 남았어요. 근데 11개가 거의 1년, 2년 상간에 다 입주 예정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전세금은 빠질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네.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2, 3년은 걸릴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간적인 타이밍을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입주 후에 4, 5년 정도를 끌고 가시든가 입주 직전에 던져버리는 전략, 즉 짧게 가져가든가 아예 4, 5년 입주 후에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끄트머리 더 먹는 것보다는 입주 전에 던지는 전략들을 많이 취하시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끄트머리 조금 먹는 것보다는 미리 파는 작전으로 가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민 풀고 시간까지는 마쳐봤는데요. 아직도 고민 해결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 교수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토지 세미나. 네. 네. 그 6월 8일에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교대역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협회에서 예,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처음 투자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약을 꼭 해주세요. 02-316-0000. 네. 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6-0000. 정 교수님 만나 뵐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도 세미나 같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 시간 끝나고 핫한 매물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